안녕하세요. 이번 열린 세미나에서는 ANSYS Fluent 2 Ecation Tabulous 모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Fluent를 이용한 유동해석에서 단련 모델은 K-Epsilon 모델과 K-Omega 모델을 주로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강건하고 비교적 저렴한 해석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됩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ANSYS Fluent 2 Ecation Tabulous 모델의 전반적인 난류 모델의 특징과 최근 기본 난류 모델로 변경된 K-Omega 모델이 기존 K-Epsilon 모델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존 방법과 동일한 격자 생성 방법으로도 K-Omega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유동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이 보신 그림일 텐데요. 유동은 다음 그림과 같이 층류와 천이, 난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유동 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레이놀즈 넘버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미나 같은 경우는 낮은 레이놀즈 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규칙성이 있는 그런 형태로 유동이 흐르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라미나보다는 레이놀즈 수가 증가되는 형태가 되겠고, 어느 정도 좀 불규칙성을 갖는 그런 형태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터블러스 같은 경우는 높은 레이놀즈 수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불규칙하고 복잡한 그런 형태의 유동 특성을 갖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충류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류의 경우는 관성력보다는 점성력이 지배적인 형태입니다. 레이놀즈 수가 낮은 유동이며 예측 가능한 유동 패턴을 갖는 유동이 되겠습니다. 천이의 특성은 점성력과 관성력에 대한 영향을 모두 받으며 충류와 난류에 대한 특성을 모두 갖게 되는 형태입니다. 즉, 충류에서 난류로 전환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림에 보시다시피 상단에서는 균일한 그런 유동 형태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후단에서는 불규칙한 그런 형태의 유동 특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천이의 구간 같은 경우는 충류와 난류 그 중간 사이에 전이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난류의 특성은 관성력이 지배적이며 레이놀즈 수가 높은 유동입니다. 비정상적, 불규칙적인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실제 현상은 복잡한 에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작거나 큰 에디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상당히 좀 불규칙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형태의 그런 유동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유동 특성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레이놀즈 수를 이용해서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레이놀즈 수는 밀도, 속도, 형상 길이를 점성 계수로 나눈 값입니다. 따라서 점성력과 관성력의 비가 됩니다. 레이놀즈 수는 아래와 같이 외부 유동과 내부 유동에 대해서 난류의 영역인지를 다르게 판단을 합니다. 다음으로 충류와 난류에 대한 비교입니다. 관내 속도 프로파일에 보시다시피 충류의 경우 점성력에 대한 영향은 거의 받지 않으며 관성력에 의한 형태를 보입니다. 반대로 난류의 경우 점성력에 대한 영향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판 위 속도 프로파일일 경우 충류, 천이, 난류의 형태를 다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플런트에서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모델이 없기 때문에 레이놀즈 수로 적합한 난류 모델을 판단하여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유동 형태를 정의하여 모델을 시켜 해석을 하거나 셀존을 구분하여 강제적으로 라미나 존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CFD를 이용한 난류 유동 접근 방법입니다. 실제 난류 유동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다양한 형태를 갖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수치 해석을 위해서는 복잡한 난류 형태를 적절한 모델화를 시켜주어야만 합니다. CFD에서는 DNS, LES, Length의 모델화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DNS는 직접 나비어스토크스 이케이션을 푸는 방법입니다. 정확한 유동 형태를 얻을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해석 비용이 비쌉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LES 경우는 모델을 시켜 큰 에디는 직접 해결하는 형태의 모델입니다. 비교적 정확하게 난류 형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비용이 드는 모델입니다. 따라서 에디에 대한 영향이 중요한 해석, 예를 들면 소음 해석 등에 제한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랭스 모델입니다. 시간 평균화된 라비오스 이퀘이션 방정식을 이용하여 해석합니다. 대부분의 문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며 산업군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도 랭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계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계층은 표면에 접하는 유체의 얇은 층을 말합니다. 유체의 점성이 클수록 경계층은 두꺼워집니다. 이런 유동의 특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층 생성은 유동 해석 수행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계층은 다시 점성력이 중요한 내층과 관성력이 중요한 외층으로 분리되어 나눌 수 있습니다. 내층은 다시 점선적층, 완충층, 혼합층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계층을 좀 세부적으로 보면요. 점성저층 영역일 경우는 Y 플러스가 5보다 작은 영역으로 점성력이 지배적인 얇은 층이 되겠습니다. 다음 완충층은 점성력과 간성력이 비슷한 층으로 CFD에서는 특별히 관심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다음 혼합층은 Y 플러스가 30보다 크며 300 이하인 영역이 되겠습니다. 보통 플런트 난류 모델에 월 펑션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층 같은 경우는 관성력이 지배적인 층으로 점성의 영향이 거의 없는 그런 형태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언급된 Y 플러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플랫 플레이트 예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레이놀즈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Y 플러스 계산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식을 변형해 보면 Y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Y의 값은 벽면에 접하는 첫 번째 격자 위치를 의미합니다. Y를 구하기 위해서는 U타워를 타워월로 구할 수 있는데요. 타워월을 구하기 위해서는 마찰 개수를 구해야 합니다. 플레이트 마찰 개수는 0.058 레이놀즈 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값을 구해서 경계층 해석을 위한 Y 플러스 값을 입력하면 Y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Y 값을 위치에 따라서 격자가 있어야지 Y 플러스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벽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벽법칙은 랭스 모델에서 벽 근처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벽 근처 점성 영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점성 저층에 실제 격자를 넣어서 해결합니다. 하지만 해석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벽 근처의 영향이 크지 않다 판단되면 좀더 간단히 풀수 있는 벽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벽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Y 플러스 30 이상, 300 이하에서 격자가 위치해야만 합니다. 그림에서는 Y 플러스가 60으로 되어 있는데요. 프론트에서는 격자의 센터 값 기준이기 때문에 30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셀의 상단 값인 60으로 나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론트에서는 벽법칙을 적용하는 방법과 벽법칙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해결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점성저층을 직접 해결하는 방법은 실제 격자가 그림과 같이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점성의 영향이 해석에 지배적인 영향을 줄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점성저층을 직접 해결하는 난류 모델은 K-Hillon 모델과 RSM 모델의 인헤스드 월 트리트먼트 모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원이케이션 모델인 스프레트 알라마스, 투이케이션 모델인 K-오메가, SST 모델 등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점성저층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는 Y 플러스를 1로 맞춰줘야만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벽법칙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벽면 인근 유동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성저층을 직접 해결하는 방법에 비해 저렴한 계산 비용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벽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y 플러스가 30 이상, 300 이하의 첫 번째 격자가 위치해야만 합니다. 해석 모델로는 K-Hilbert 모델, K-Omega 모델, RSM 모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랭스 기반의 난류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